그래도 지코 형님이 좀 약간 쌍남자 컨셉 많이 할 거. 왜냐면은 술 먹방 들어갈 때 많이 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역캠도 있기 때문에 이 형님이 또 어? 나 하면서 그 역캠한테 또 그거를 딱 갈 거란 말이야. 역캠 그래서 역캠 누구 지금 확정 난 사람이 서윤, 연비, 지혜. 딱 세 명밖에 없네. 세 명. 세 명밖에 없어. 그래도 이제 거의 비중이 몇 명 넘어가냐? 10명 딱 거의 10명. 10명이지. 엄청 많지. 엄청 많죠. 여기 10명 세명 온다 생각을 보세요. 꽉 차. 완전 앵글 딱 꽉 찰 거야. 아니, 연빈님은 뭐 용룡이 아니까 부르는 거죠. 쪼꼬북은 못 와요. 부산이라가지고. 지혜는 역캠이 아니라 제 와이프죠. 용룡이랑 친하니까 오는 거지, 얘들아. 그치? 어?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긴 한데. 아, 이게 오디오 너무 물려갖고 해파티 만났으면 좋겠다. 그치? 그렇지. 어. 근데 예전에 그 효근이 형 집들이 때도 한 10명 정도 있었어. 재밌었나, 그때? 그때 괜찮았지. 근데 이게 어차피 HD 카메라로 이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HD 카메라로 찍고 그 드는 마이크 있잖아. 그걸로 해야지 오디오가 안 물려. 그러니까 말해야 하는 사람 쪽 앞쪽에 마이크를 갖다 대야지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오디오 안 물리고 잘 되는데. 근데 지금 막 UFO 하면 막 살짝 말해도 다 들리잖아. 그렇지. 다 물리지. 형님은 왜 오셨습니까? 형님은 누구 초대로 오셨습니까? 그때 개 웃겼는데 까루 형. 나 그거 봤던 것 같아. 까루 형. 어떻게 보면 까르 형님 그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승승장구 많이 하셨잖아. 그때보다 클래스 진짜 많이 올라갔지. 그때는 연빈님은 내가 볼 때 창현형이 불러야죠. 창현형이 불러야죠. 꽃자는 좀 그렇대요. 사람도 너무 불편하겠지. 그냥 너밖에 너무 모르는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여기 좀 어린 친구들이 많나봐. 채팅창 딱 보면 누구 불러 누구 불러 하는 게 딱 안 불 딱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을 딱 지금 계속 말하는 거니까. 일불러. 채팅창 지금 극혐이네 지금. 여러분들 알아서 나중에는 부를게요. 일단 그런 거 말고 일단 창인 형님이 지금 뭘 사왔을까 그건 알아. 나 진짜 궁금하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요리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리를 한다고? 아까 갈비찜에 뭐 해준다고 하죠. 그러면 100% 제가 볼 때는 연빈님 데려옵니다. 설마 여기서 아니야 진짜 바로 데려올 거 잘 봐. 이제 방송 중에 연빈님? 방송 중이야? 네 형님. 자야 한 번만 여기 밑에 내려와라 이거. 길이도 못 가져가. 오케이 내려갈게 형님. 여기 1층이고 A에 45번. A에 45번 1층? 오케이. 아니 뭘 사왔길래? 나 갔다 올게. 화장실 한 번만. 시 한 번만. 뭘 사온 거지 진짜? 아니 뭐 진짜 말도 안 돼. 뭐 진짜 뭐 TV 뭐 진짜 200만 원짜리 사온 거 아니야? 아니 소리가 뭐 좀 소리. 아 여러분들 저는 진짜 몰래카메라 절대 안 당해요. 나 눈치 진짜 빨라. 눈치로 먹고 살았어요. 저는요. 아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갔다 올게 철구야. 네 형님. 네. 네. 뭐해? 뭔데? 아니. 아내님 전화와가지고. 안 나가? 왜? 아니 뭔데? 어? 그냥. 용님이 내려오랬잖아. 어? 그렇지. 나 안 내려가려고 귀찮아서. 뭔데? 뭐 있어? 아 귀찮아서. 아 여러분 저는 진짜 몰라요. 나 진짜 연지 걸고 몰라. 나 지금 이게 뭔 상태인지. 뭔데? 연지를 걸고
아, 나 모르는데. 아, 여러분들, 나 오늘 그냥 초대만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진짜 이거 주자 참고 있으면 저 진짜 0점 먹을게요. 아, 진짜 저거, 진짜 몰라. 나 오늘 그냥, 그 용리 형 그 집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 집들이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온 거지. 근데 니는 이거 찍는 거 진짜 찰지게 찍는다. 아, 네. 얼마나 많이 찍었으면 이 새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 아, 장난 아니야. 아니 용령이 왜 전화했는데? 어? 아, 내려올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실까봐 그러는 거죠. 이제 딱 50분 남았다. 이제 시작하기. 자, 일단 한 명씩 올 거예요. 근데 소윤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소윤이는 빨리 안 온다 그랬는데. 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 방송이. 이건 진짜.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 못 살리면 헬이고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아 오늘. 레이더. 제가 쉬울게요. 아, 체력 관리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술 먹방 딱 들어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일단 버틴 사람 최고였습니다. 그래. 이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딱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방송해야죠. 민심이 좋다가도 이제 한 순간에 진짜 욕쳐먹을 수 있어. 이거는 항상 방송할 때는 진짜 눈 부릅 뜨고 이제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밥줄이 끊긴다 생각하고 맞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게 TV랑 똑같은 게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도 막 못하면 진짜 막 까이잖아. 막 시청자 계시 봤는데 누구 빼러 이렇게 까이잖아. 똑같아 인터넷 방송도.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뭐 방송국 들어가서 누가 막 욕 적는다던가 아니 방 켜질 때 막 댓글로 막 너 거기 왜 끊냐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즐겁게 뭐 방송해야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BJ의 숙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팬챗으로 하자고 얘들아. 어차피 딱 BJ 오면 벤체 타자.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가도 우리는 멘탈이 세기 때문에 중계방은 안 하더라도 본방은 이제 해야지. 본방은 해야지. 좀 BJ도 멘탈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벤체라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세아 같은 경우에도 하성이 바이러스 뭐 예전에 뭐 그거 했을 때도 막 뭐 저런 저 성계 새끼 막 그래도 이제 끄떡없던 새끼인데 지금 뭐 어떠한 드립을 치더라도 뭐 세아는 끄떡없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때만 이제 팬츠에서 하면 돼요. 앞에 노력까지 감사합니다. 네가 내한테 성계라고 할 건 알지 이 새끼야. 아 왜 새끼 덕적아리 있다. 아야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잖아. 너는 못생겼는데 잘생겨진 케이스야. 나는 잘생겼는데 성형해가지고 그냥 못생겨진 케이스고. 아 네 덕적아리 거의 주걱턱이었어. 아야 주걱턱인데 여러분들 와, 나 솔직히 21살 때, 22살 때, 나 팔팔한 그 청년 시절 때, 그때 솔직히 그 얼굴 비교해보세요. 세아랑 이제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아랑 그때 비교해보면. 에바지.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양악은 수술 중에 최고의 수술이야. 아, 최고의 수술이. 나 양악하고 더 망했어, 난 진짜로. 양악하고 더 얼굴이 망한 케이스예요. 그때 진짜 잘생겼어. 나 그때 남캠이라고 막 여자 팬들이 막. 계속 막 좀 아 여자 팬들이 그래 여캠들도 니 잘생겼다고 그래 여캠들도 막 보면서 막 살려달라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니가 인지도 있으니까 아 진짜 야 니가 지금의 인지도가 없으면 철구가 아니라 그냥 예준이야. 아니 나는 여러분들 나 진짜 방송 안 할 때 여자친구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나 항상 하는 말이잖아. 아 근데 창의연하고 좀 심하게 한다. 아 발언하면 안 된다. 아 이 형 방풀하고 있어. 아, 여러분 쳐보세요. 그 창의연 과거라고. 나는 뭐 나도 심각하지만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철박인가 싶었어 그냥. 아, 근데 창의연한 건 자기가 일이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일단 살을 엄청 빼서 그렇게 된 거야. 살을 많이 빼서. 아, 여러분들 그런 말 치시면 안 됩니다. 저, 그, 전, 그 막 하시면 이제 강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뭐, 많이, 진짜 많이 오나 봐.
뭐해 이 사람들 진짜. 아까 뭐 밑에 뭐 밑에 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서윤이랑 해갖고 같이 들고 온대. 만나가지고 밑에서 만나. 근데 용룡은 왜 오라고? 몰라 몰라. 뭐 엄청 많은 거 같은데. 두 명이서 들 수 없을 정도. 세 명이서 들어야 되는 거면은. 일단은 어차피 수목판까지 50분 남았잖아. 서윤이나 차인용 오면 딱 두 명만 앉혀놓고 우리 살짝 빠져가 있지. 너 민심만 먹을 거 보려고 오늘 뭘 해야. 감 이런 게 있지. 철구야 형이 좋은 하나 해준다. 오늘은 이렇게 해라. 그거 따라하고 소스 괜찮으면 그거 따라하고. 잘하네. 어? 나도 임마 한때 인방길 맨날 봤어. 어?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정보 싸움. 어, 그렇지. 딱 하고 있다. 일단은 딱 터뜨릴 거 딱 빵 터뜨릴 거 세 개를 준비해놔야 돼. 한 번씩 탁탁탁 하면 그렇다, 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철구야 말 좀 해라 네가 캐리해야 된다 하면 이제 또 한 번 팍 터뜨려줘. 그럼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 딱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디스전도 재밌게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사전에 인방계를 요새 안 봤거든. 며칠 동안 정신병자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연구했습니다. 짚고 쳐가지고 며칠 최근 며칠 동안 잘못했던 거 있지. 브리핑 시켜놔가지고 캡처 따가지고 오늘 팩트 폭행으로 들어간다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지코 형님만 있으면 일단 디스 무조건. 일단 나는 세아가 이제 디스전에서 약간 우위한 거 아니면 지코 형님 약간 민심을 본 다음에 이제 딱 그쪽에 달라붙어야 돼. 세아냐 지코냐. 아니 새끼는 박수 전만 치고 하다가 상대방 싸울 때는 어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지 아 역시 그거 맞으면 역시 세맨 이러다가 여기서 뭔가 민심이 둘 다 반반한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형님 그거는 아 역시 세맨. 잘하네. 세아가 잘하러. 지코 형님이 잘하면 니는 이제 바로 이래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아, 그, 당신이 아니라,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BJ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나 한 방에 골라갈 수 있어요. 아, 간신이 아니죠. 아, 지코 형님. 아, 근데 또 최훈 형님도 오기 때문에, 어, 재밌게 나겠다. 최훈 형님도 말을 되게 또 이제. 아, 온다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어, 아직 어. 확실하게 이제 스케줄 보고 이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지코 형님 이제 거의 도착했을 거야. 거의 한 여기서 60km니까 아까 한 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이제 거의 했으니까. 어 거의 다 왔을게.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제 비글즈가 좀 이제 컨텐츠를 좀 많이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왜냐하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한 번 한 번 기대감보다는 이제 뭐 자주 모여가지고 컨텐츠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 뭐 진짜 뭐 컨텐츠를 하더라도 막 부담감 있게 아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보다 한번 해가지고 뭐 안 되면 뭐 그래 뭐 그렇게 안 되면 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항상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 아제 여자도 뽑아야 돼요 빨리 여자 한 명 정도 여자 진짜 뽑게 한 명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나 여자 한 명 정도는 여자를 근데 뽑으면 좀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여게스트를 막 여비제 초대 이런 거 하면 약간 가학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약간 근데 이건 맞아 여자 BJ를 또 못 뽑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왜냐면 차현 형이나 세아나 뭐 용룡도 한 번 잘못하면 존나 까이잖아 여자 근데 그거에 여자 BJ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 매 막 까이고 막 폭 막 그냥 치는 거를 진짜 웬만한 멘탈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막 울면서 탈퇴한다 그러고 진짜 그치. 그럴걸요? 그럼 또 우리가 또 달래줘야 되고 그런 것도 힘들기도 하고 멘탈이 진짜 강해야 돼요. 근데 막 요즘에 지혜가 뭐 데빌즈 하겠다고 뭐 방을 구해달라느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자기가 뭐 방송한다느니 뭐 진짜 방송해보고 싶다느니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아, 생각하고 있지. 왜냐면 서윤이랑 같이 컨텐츠 한다고, 뭐 데뷔도 자기 둘이서 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솔직히 이제 뭐 지혜 같은 경우에는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초코볼님.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막 이제 내 옆에서 막 진짜 뭐 서브 역할로 옆에서 맨날 이제 내가 막
방송 진행하고 그냥 욕받이 하면서 그 요때문에 제일 쉬운 건데 자기가 이제 마이크 잡고 방송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얼마나 힘든지 아직 자기가 모르고 있어. 편하게 동무는 잔다니까 이거 진짜 느껴봐야 돼.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아 진짜 우리 오빠가 진짜 힘들게 돈 버는구나. 아 그거는 일단 방송도 이게 리더 하는 사람이 있고 서브 역할 하는 사람 잘하는 게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지. 미구민이 오랜만에 보고 싶다. 아 그분 나는 실제로 한번 봤구나 시상식 때. 이뻐 이쁜데 진짜 착해 맞죠 여러분들. 미구민 누님 진짜 착하지 않습니까? 미구민 누님? 아 미구민 누님 옛날에 나 그 막 그 직구 형님 공식 방송했을 때 마모치 막 오는 거 보면 미구민님이랑 지혜랑 케미도 괜찮은데 요리도 잘하시고 맞아 좀 약간 여성적인 그런 게 약간 있지. 맞아 아 근데 이게 뭐야 진짜 나 이게 자꾸 이래 되니까 좀 기 빠진다 약간. 그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전화 한번 해보자. 아또 또 창현이 형이 여러분들 늦은 거는 또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또 장비도 챙겨오고 오늘 뭔가 하나. 아 근데 말도 안 되게 그렇긴 해. 너무 늦게 집 아까 1층이라 했잖아. 뭐예요? 여보세요? 뭐예요? 아 우리 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 엘베야. 에? 아니 뭐가 아니 뭘 사온지 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니 진짜 막 홀떡거리는 소리 들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남자가 두 명이고 연빈님 있나? 그건 모르지. 아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서윤이. 아 서윤이가 왔나? 서윤이랑 지혜랑 같이 왔나 그러면? 아닐 텐데 지혜는 좀 늦을 텐데. 아 뭐 진짜 큼지막한 걸 샀나 보긴 하다. 뭘 사온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상? 거실에서? 에 그거 한 개 사왔다고 지금. 그건 아니겠지. 뭔가 드는 짐은 아니고 큰 게 한 게 있을 것 같아 나는. 뭐 진짜 벽걸이 TV 한 개 사온 거 아니야? 에 설마. 그러면 우리 족 된다. 냉장고는 여러분들 막 못 들어요. TV는 들 수 있겠지만 지금 화질 여러분들 이상해요? 화질 근데 좀 약간 약하긴 하지. 지금 약간 맞지? 좀 이상하긴 해. 막 그 뭐라 그래? 좀 약간 흐리흐리. 어 왔다. 왔다. 왔습니다. 도대체 들어가. 열어줘, 엄마. 와, 뭐야? 와, 뭐야? 이 형 이사를 왔어, 지금 이사를. 와. 아니, 형 왜 이런 걸? 네. 와, 늦은 이유가 있었네. 역시, 아, 역시. 땀을 담아왔어. 땀 흘리는 거 봐봐. 와, 와, 햇반이다. 아니, 이 형은 이사를 왔어, 우리 집으로. 죄송합니다. 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 부엌에다 미리 형 근데 신발 신고 들어오는 집 아닌데? 아, 장비에다가 뭐 맥주, 소주. 와. 음료수며 술 안 사도 되겠는데? 엄청 많이 사왔어. 와 역시 좋네. 야. 야 이거 세팅 좀 할게 이거. 앉아있어 복지. 앉아 앉아 내 시원한. 저 에어컨 좀 세게 틀어줘야 돼. 에어컨 좀. 역시 늦은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여러분 밤상하겠습니다. 예. 역시 창면. 형님 인사하시죠. 아, 아니야. 늦어서 와 아니야. 늦은 이유가 있었어. 와 땀을 흘리는 거 봐. 뒤에 땀을. 와. 잠깐만 뭐. 죄송합니다. 형이랑 마셔. 시차한 거야. 오빠 아니야. 와 엄청. 야. 아 오빠가 나 아,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게 있잖아 원래 이렇게 아니 나 원래 편한 옷 입었는데 오빠가 그 말 하자마자 서현이도 같이 왔어요. 오빠로 가려는 거 알아?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문으로 일단은 저기 그 저 이쪽에 어디서 방송할 거야? 조명하고 그렇게. 카메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하면 될 거 같아. 조명 뒤에다가나 여기 공중에다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 이거 불이 있는데 아 가까이 내라고 이거 키면 이렇게 돼서 내가 할게. 여러분 가까이 내라고 서윤이. 서윤이가 좀 약간 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난 아무데나 그래 그럼 가까이서 보고 싶어해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기 8명 아니 철구 오빠가 이쪽이 좀 더 잘 보여. 이쪽은 10명 형. 10명? 10명. 10명 지금 딱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철구 오빠가 쇼파를 이렇게 치우고 있을 걸 여기다 두고 카메라를 인터넷 서두로 연결해 가지고 갈아입으라 그래 가지고. 근데 조명이 더 이상한 거 같아. 조명이 여러분이 그거 하나로 돼? 어, 하나로 돼. 아.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 거 같아요. 세야 이제 한 번만 도와줘. 네. 야 맥주랑 이거 차갑게 해놔야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 민심을 따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민심을 따라서 입고 왔어. 원래 얌전한 옷 입었었거든요? 근데 얌전한 옷 입었었는데 일단 얘네가 시원한 거니까 딱 방송 보는데 딱 마침 서윤이 오는데 서윤이 뭐 빵빵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곧바로 갈아입었어요. 잘했죠? 가죽은 벗으면 여기 남자들이 많아서 좀 그래요.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만 저 뽕 안 껴는데? 이번에 여기 넣어요. 빨라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러분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어. 이거를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조명을 줘야 돼. 아, 조명을 설치를 한다고. 여러분. 하늘 주수관 진짜 꼬라도 많이 있다. 진짜로. 와, 엄청 많이, 창석과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치울까, 오빠? 아니, 아니야. 손님이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선생님이니까 편하게 있어. 시청자들은 네가 거기 있길 바래.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야. 근데 형 말이 지금 10명이지 10명이 다 올지 안 올지 확실히 모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팅 해놓고 뭐 불편하면은 좀 하고 어차피 일해야 되는 사람은 일해야 되니까 거기다 할 것 같아. 이 형 진짜 요리해 주려고. 그러니까 형 이거 냉동실에 고기 안 놔야 되지 지금. 어. 라면이나 이런 건 있는데. 와 고기도 나왔어. 갈비 해준대. 아니 뭐 햇반도 사오고 설탕도 사오고. 진짜? 아니, 난... 맛있겠다. 아니 여기 살림살이 다 있는데 내가 확실히 차현정이 형이긴 형이다. 와, 근데 집들이야 하면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집중이 원래 고기 구워주고 해야 되는데 와 민영 아 배달시키자며 애초에 배달음식 아니, 좋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예의가 있지요.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이 새끼 딱 보니까 지금 창현이 형 미심 좋으니까 아, 그게 바로 아파요. 바로 나를 욕받이 돌려대고 그래. 예의야 형. 집주인이 원래 이거 하는 거지. 오늘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용량이 아주 어리네. 시청자들이 아니 지금 이 새끼 창현이 형이 민심 넘버 2니까 이 새끼 3, 4일은 바로 버리네. 아니 시청자들이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 그랬다고. 아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음식이 남으니까 음식 아니요 아니 그거는 내가 막 진짜 내가 어제 막 배달 음식 시키죠 형님 이렇게 했어요. 어. 그래도 예의상 지금 부재가 몇 명이 오는데 형님 손으로 뭐 고기 아니 살 거는 다 사놨어. 음료수 사놓고 술 사놓고 과일 사놓고 그것도 내가 뭐 그 뭐야 거기 뭐 공장에서 어? 우리 좀 떼서 뭐를 나온다. 역시 아니, 뭐 역시 좀 됐어. 형 지금 정치는 우리가 이길 거야. 나중에 한 점 먹다가 잠깐 빠져있잖아. 선구가 약간 눈이 살짝 골로 갔을 때 그때 파고 들어가야 돼.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네 세멘 나올 때까지 이 새끼. 비글즈는 네 명의 팀이 아니라 어. 한 명의 BJ와 세 명의 똥바지야. 아이 뭔 소리야. 욕바지를 또 이렇게 또 와. 아, 근데 오늘 진짜 만약에 차현이 형님이 늦더라도 그건 이해해줬어야 했어. 왜냐면 어제 진짜 무리했잖아.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 진짜 미친듯이 먹었는데 오늘 진짜 살짝 알았어도 됐었어. 어? 와 근데 저 봐봐 진짜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차현이 형님한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와 대단합니다. 역시 창민이에요. 와 왜 정치 잘한다. 정치 잘한다. 아니 맞아. 아니 정치 잘한다 진짜. 여러분 이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괜히 말하면 메세이저나만큼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설거 오빠 말 한마디 해. 누가 잘 되고 누가 아 그거 아니 진짜 이건 진짜 사실이죠 여러분들. 정해져 아니 나 뭐 시청자들 바보입니까. 아니 이 새끼들 정 내가
정치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전생의 왕이었어 이거. 아니 이게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 치울 거 입고 있으면은 예전에 가만히 있었거든. 요새 나도 모르게 눈치 보면서 뭔가 치우게 되고 여러분들 나 이까지 출하겠어 이제. 이제 잃을 거 없다 이거야. 아니 지금 제가 불렀어. 가만히 있으면 돼. 아, 그래? 내 용려시켜. 그래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내가 해야지. 아,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야, 소연아, 너 술 먹을 거지? 쪽은? 쪽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집주인이라고 철구 하나 아무것도 안 하네요, 얘. 아, 형은 이거는 원래 초대받아서.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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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가만히 있어야지. 깨끗해? 이 정도면 됐어? 지혜는 언제 온대? 지혜, 나 도착하고 온대. 음식을 지금 이제 천천히 오실 것 같으니까 새로 시키자, 회랑. 회 향도 아, 매운탕 매운탕 괜찮지?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그리고 뭐 감자탕 뭐 이런 거 탕 계속 시키면 좀 그런가? 회를 좀 깔아놓고 전 이런 거 시킬까? 아 전 좋지. 일단은 내가 이거 최고 시켜 잡채랑 그런 거는 좀 시간 걸리니까 잡채, 갈비, 김치찌개까지 내가 해줄게. 형 혹시 그 연필님 안 오십니까? 연필 씨는 일단 오늘 우결하는 날이야. 내 거 핸드폰 어디 있어? 아니 우결이 안 아니 여기서 단물 쏙 빨리기 싫다 이거야. 우결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아 사람은 좋아하지. 그러자 말씀 괜찮긴 하죠. 형들이 부르라고 하면 부를게요. 형. 근데 우리가 지금 매운탕을 시킬 건데 김치찌개 하나 더 구우니까 힘드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치찌개 금방 해. 10분도 안 돼. 아니 왜냐면 매운탕 시킬 건데 김치찌개가 필요해? 매운탕을 먹자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왜냐면 요리를 김치찌개만 하는 거면 모르는데 다른 거 하는데 굳이 더 힘들까 봐. 예. 형 이거 KMP로 틉시다 이거. 화질이 아 내가 조정해줄래? 아 어차피 손 먹었다 그러면 저걸로 이걸로 계속 할 거야? 그냥 뭐 사람 없으면 이렇게 가도 되지 않아? 아 이게 별로면 돌려도 되는데 또 돌리려면 시간 걸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금방 해줄게. 그냥 일단 방송하고 있어.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가까우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부르시면 되죠. 지코 형님 연락 한번 해봐 얼마 걸리시냐고. 왜냐면은 또 회 같은 거는 또 싱싱할 때 먹어야 돼서 미리 시켜놓으면은 또 약간 드시기에 그러시니까.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다 이제 지코 형님을 약간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지코 일단 전화 걸어볼게요. 아 집 좋다는데 생각보다 야 에어컨 올려놨지? 아 형님 어디쯤이십니까? 아 맞죠 형님. 그럼 좀 더 있다 시키. 아 형님 형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형님. 네 형님. 아 오랜만에 지코 오빠 본다. 너 지코님 친하잖아. 응. 오랜만에 봐. 지코 오빠 옆에 있으면은 얘 아 오빠 정지 안 그거니까 조심하니까 이제 조심해야지. 뭐뭐 시킬까? 형님들 회 하나 큰 거에다가 매운탕에다가 물회도 하나 시킬까요? 물회 따로 화로 물회. 떠먹기 좋으니까 물회 괜찮죠? 아 소라찜도 하나 시키라고 알겠습니다. 뭐 봉준이는 왜 안 불러? 부산에 있잖아. 부산이도 어떻게 불러? 네가 가야지 봉준이 이제. 봉준이가 널 보러 오길 기다리면 안 돼 이제. 오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예. 아. 너 안 더워? 어. 형 이거 옮길 거야? 옮길 거면 아야 그게 아니야. 그 아니 그 나는 상관없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까 봐. 아니 너나 벗으세요. 아야 내가 너 뭔 소리야 이거. 다 벗어. 아 뭔 다 벗어. 아니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왜 나한테 벗어. 나 하나도 안 더운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서윤아 옷걸이 필요하면 써. 아니 벗으면 너무 야해 이게. 아 벗지 마. 형 음식 할 때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 뜯어져 있는 거는 우리 새 거. 확실히 서윤이가 와 몸매가 그냥 와. 짧아서 그렇지. 아 근데 나 진짜 네가 만약 진짜로 막 다 벗어도 난 눈 하나 깜빡하는 기회가 있는데. 다들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렇게 믿어줄게. 아 내가 네가 같이 있다 뭐 여자 얘기 안 하고 있어? 아 표정 봐봐. 하지. 나 있을 때도 여자 얘기했잖아. 아 뭔 소리야.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오로지 지혜뿐이야 지혜. 조신아.
이 새끼 지금 약간 핀터 당했어요. 아니. 정치질에 당하니까. 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차현이 형이랑 서현이랑 좀 어색한 거 같다 둘이. 나랑 차현 오빠? 아니 서현이랑 풀었어. 풀어도 약간 어색한 거 같아. 난 먼저 한다. 아니 풀었어 괜찮아. 진짜.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뭐? 아니 왜 데뷔지 다 붙어준 거야? 아니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잖아. 그걸 하기 싫은 사람은 자기 방송에 집중하고 싶다. 아 네. 딱 내가 딱 느꼈는데 여자들은 4명 이상 딱 되면 이제 또 이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언제나 아, 자존심 안 세. 우리 다. 오빠만 자존심이 센 거야. 오빠가 그런 거야. 오빠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기서 오빠가 정치질을 하고 내가 나저 여러분들 내가 정치질을 했다고요? 아 내가? 오빠가 그러니까 저 진짜 여러분 나 이따가 반전이 표정 봐봐 표정 아니 나 여러분 나 누구를 막 디스한 건 있어도 이거를 진짜 정치질로 죽이거나 막 그런 짓 안 해요. 나에 대해 잘 모르네 소윤이가 잘 안 해. 어? 지혜한테 많이 들었네 이 새끼. 어? 앞에 있을 때는 역시 세메이라는데 뒤에서 내 없을 때는 그 새끼는 그게 문제예요 이러면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새끼인데. 아니 둘이 존댓말한 사이야? 아니 나는 이제 반말하지. 나는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이게 동생이니까. 아 근데 약간 좀 태아랑 소윤이랑 좀 잘 어울리는데. 소윤이 난다 봉준이 있잖아. 근데 둘이 좀 잘 어울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딱 캠에서 봤을 때 둘이 좀 잘 어울려. 뭔가 맞죠 여러분들? 야 근데 꽃자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오빠 다른 여캠이랑 바람 나잖아? 그럼 너도 죽고 그년도 그년도 돼지는 거야 하면서 주먹을 보여주는데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꽃자님. 죄송합니다. 니도 죽을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나는 이거 잘못해갖고 달 잡혔어 지금. 어? 아 관장약 아니야. 아니죠? 절대 안 쓰지. 그날 방송 봤는데 관장약을 준비하셨어. 둘이 좀 어색한 것 같아. 이거 좀. 이 새끼 괜히 피하려. 저 달라.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여기다. 아 뭘 싸? 그만. 안 돼. 잘못 봤다. 아하. 방송이야. 새끼.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어색한지.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아, 그쵸. 그죠? 몇 번 봤지? 몇 번 봤는데. 네. 어색한 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이뻐서 어색한 것 같아, 내가. 아, 그... 이제 못생겼으면 내가 이제 막대할 수 있는데, 이뻐서. 내가 이제. 네, 고맙습니다. 크기도 하고. 아! 차영 오빠 일로 와봐. 언제 와? 많이 어색한가 보다. 근데 진짜 어색해. 이상하게 다 친한데 세아님만 안 좀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 왜 이렇게 빨리 앉아. 어, 알았어. 아. 오빠 근데 갈비찜 해야 되는데 이거 해놓고. 아 뭘 오빠 근데 갑자기 왜 음식이요? 그래도 집들이 하는데 역시 별풍 계산기. 아니 용돈가도 별풍 계산기를 보네. 어? 오빠 손이 거 말했어. 아 웃기다. 예, 저 비켜야죠. 지금 서윤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거윤이. 아이고. 예, 이건 야동 있나 보자. 근데 이거 정지 먹을 텐데. 아니 누가 요즘 컴퓨터로 야동 봅니까? 핸드폰으로 보지. 그거 너잖아. 아무리 찾아와도 안 나옵니다. 과일이라도 먼저 먹어. 여기다 놓고. 이거 뭐야? 집에 접시 자두. 자두가 되게 특이하다. 잘 익은 거지. 아~ 먹기 좋게. 불러도 돼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 불러도 돼? 우리는 영? 상관없지. 나도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연빛이방 시청자분들도 개인 방송 계속 못 해가지고. 아, 그 이제 개인 방송 좀 안 하면은 원래 시청자들이 좀 섭섭해하실 거야. 일단 전화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캠코더로 틀려고? 어, 캠코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나온다 이게 확실히.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일단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연결할 필요 없지. 아 그래요? 어 그냥 약간 마이크 해가지고 따로 하면 되니까. 어. 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도 돼. 확실히 이게 선명하기는 훨씬 선명하네. 저 씻고 오라고요? 형들 이거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네, 마이크는 제 싱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이거 어차피 다른 거 쓸 거 없으면은 엑스플릿 끄고 저 AMCF 있거든? 그것만 켜도 화질 엄청 좋아져. 이걸로 할까요? 캠코더로 해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일단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거? 아 캠코더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치하지? 이거 그냥 설치 안 해도 돼. 형 핸드폰 잠깐만 줘볼래? 형 핸드폰? 아니 니 거 줘도 되고 아무거나. 나 이걸로 근데 계속 이거 누구 오거나 주소 알려줘. 아 그냥 거. 모니터링만 잠깐만 하면 돼. 바로 해줘. 오케이, 오케이. 싱크 맞춰줄게요. 이거 UFO 마이크 어딨어? 거기 우측에. 아 뭐야 깜짝이야. 뭐. 카메라. 아 형 뭐야 저 왜? 너 문 봐봤다? 나도 봤어. 개소리야. 나도 봤어. 이 새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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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서. 정확히. 이랬다 아니. 아니야. 말해준 거 아니야, 말해준 거! 가족 있는 남자! 네, 소리만 잡아서 바로 켜드릴게요. 에이스 고화질로. 예, 화질 좋아. 엄청 많아, 지금 소리. 아, 저걸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이 10명이니까. 사람이 10명이니까. 저 소리 네. 아, 진짜? 5분만 이따 키면 될 것 같은데? 와우, 배고프다. 와. 근데 다 먹었어요? 가운데다 놓는 게 이쁘지 않다. 못 먹을까? 다 이렇게 여기 옆에만 보이니까. 응, 빼줄게. 좀 이따가. 근데 어차피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야, 너 필통 빼놔. 오빠 카메라 고쳤어 그때? 고쳤어. 아, 샀어, 샀어. 어, 진짜. 너 왜 웃냐? 이리 와, 이리 와. 아, 나. 이제 네 편 들어줄게. 아, 이 새끼. 삐져가지고. 내일 또 정치질 하지 마라. 내일 또. 앉아, 앉아. 이거 핸드폰 충전했으면 여기서 해. 이거.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다 했다. 아니 오빠가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 오빠가 보려고 정치질한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뭔 소리야? 뭘? 오. 어, 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여러분들 저 진짜 뭐 저는 진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전 소윤이 딱 얼굴만 보고 있어요. 믿을게. 근데 얼굴인데 어떤 얼굴? 얼굴이 세 개가 아 아니 아니 왜 그러? 아니 여러분 그거는 제복이긴 하다 서윤이가 저 아 근데 몸매는 진짜 좋아 진짜 제복이긴 하네 아니 오빠가 내가 예전에 오빠한테 남자 소개시켜 달라고 한 적 있었잖아 근데 나한테 누구 소개시켜 준다는 줄 알아요? 이기광님 소개 아 기광형이 어때서 뭐 한 사람만 바라본다고 아 기광형이 아니, 어때서 절대 바람 안 피는 형님이시지 아 아니 오빠가 저라면 소개받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지. 아니 쳐다도. 왜! 아 규광이 형님 뭐 어때서. 규광이 형 착하신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얼굴로만 따지면 이제 봉준이보다는 규광이 형님이시죠. 아닌데 봉준인데? 와 이거 좀 심했다 솔직히. 아니, 야 마야 네가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은 서윤아. 이기강 씨가 시청자가 지금의 봉준이고 봉준이가 이기강 씨 시청자 몇십 명이야? 난 그럼 봉준이야. 누가? 아 그래? 나는 랩자라고 매장이. 와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 시청자로 온다 아실 거예요. 와. 아니 근데. 근데 얘는 얼굴을 안 보네. 아니 그러면 이거 말해봐. 결혼 안 했으면 철부야 봉준이야. 결혼 안 했으면 봉준이. 아! 와 이거 진짜 개구라예요. 아니네. 예전에 스타리그 나왔을 때 처음에 이상형이라고 나보고. 내가 언제? 오빠 너무 방송 좋아한다고 나도 지금 이상형이라고 내가 언제 방송 좋아? 돌발했으면 아니 말 바꾸지 마 와 갑자기 그러냐? 좀
와 지금 당황해서 웃는 거 보세요. 지금 혓바닥 내는 거리면서. 내가 언제? 와 이거 진짜 방송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방송해야 돼요. 나 솔직하게 방송하는데 오빠 팬이라고 말했어. 근데 난 지금도 팬이야. 항상 팬이야. 와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좀 심했잖아요. 아니 내가 말 유부남 아니었어. 진짜 철구 봉준. 나는 유부남 아니었어 봉준. 와 이거 진짜 개구라다 이거. 솔직히 인정하실지. 왜냐하면 아니 얼굴로나 예? 아, 랩도 내가 더 잘하지. 예? 아 솔직히 랩 봉준이가 아! 랩을 봉준이가 더 잘한다고? 진짜. 아 오빠는 아니 프로랑 아마추어랑은 이건 아예 그냥 이제 갭이 달라요. 아니 오빠는 아마추어 아마추어야. 플로우 아, 막 이러고 있고 보면은 어 섹스 이러 진짜 꿀 같지도 않아. 랩은 또 세아가 잘하지. 아 랩은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봉준이가 좀 잘하긴 하더라 니보다. 니 랩은 듣다가 피날 것 같아. 시끄럽고 빽빽거림만 하고. 맞아 맨날 으어 으어 이것만 하고. 아니 얼굴은 근데 내가 살짝 얼굴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래도 너지 임마. 어 너지 임마. 어? 일단 여러분들 지코 형님 오면 너희 다 뒤졌어. 아 이 새끼. 아, 야 우리 팀이다. 알았어. 오늘 아 근데 딱 지금 지혜가 와야지 이제 딱 욕받이 완성되는데 지혜가 빨리 와야 돼 지금. 아 지혜 욕받이 쓰지 마. 진짜 힘들어하는 거 오빠도 알지? 걔가 왜 힘들어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걔가 왜 힘들어하냐고. 걔 혼자 맨날 보면서 또 욕먹는다고 막 그래. 아니 욕먹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욕먹는 아니 내가 실제로 지혜가 방송에서 나오는 성격들은 내가 친하겠어?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우리 형님들이 요 막 진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욕하진 않아. 그건 맞아. 그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오빠가 만들잖아. 맨날 오빠가 콘텐츠 망치면 지혜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 뭐 진짜 오해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뭐 지혜를 욕받이로 쓴다 뭐 콘텐츠 망하는 다음날은 이제 화제 전환으로 지혜를 맨날 본다 그거 진짜 오해예요. 예?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콘텐츠를 진짜 잘 돼도 다음날은 지혜가 있던 날도 많았고 이거는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음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재밌어 둘이 그러는 거. 아! 야 턱 깨지마 턱 깨지마. 어 지금이다 왜 왜? 어? 아이 좀 그림이 안 살잖아. 아 이렇게 보고 있었어? 어.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다고. 뭔가 이제 방송 이제 딱 목록 보면 처음에 딱 이제 그 아 그래 그거 딱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어. 아 파인 거 보고? 어. 이거를 잠시만 소윤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캠 이렇게만 만져도 영어로 오니까 한 바로 1,000명이 들어올 거야. 맞아 그거 맞아. 어. 캠 조절하는 척하면서 아 또 창민 형님이 이제 H 형 이걸로 하실 거죠? 역시 창민. 어? 이 뭐야? 와 이거 무슨 화면이야? 형 이걸로 하실 거죠? 역시 창민. 이게 또 화면이 되는 거 같은데? 어? 이 뭐야? 와 이거 무슨 화면이야? 이게 더 화면이 좋은가 지금? 어? 뭐야? 와 무슨 화면이야? 이걸로 지금 일단 하지 말자. 왜? 꺼봐. 꺼줘? 어. 나가고 있는데? 이걸로 지금 일단 꺼봐. 꺼. 너무 업됐다. 꺼봐. 꺼줘? 어. 아 나 너무 못생기게 보인다. 오빠 언제부터 그거 신경써? 아 안돼 안돼. 아, 너무... 어떤 걸로 해? 빨리 얘기해. 시청자 민심으로 맡기죠. 이거 그냥 들고 다니면 방송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좀 이따가 이렇게 정면 이렇게 찍을 때 여기다 좀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모니터 위에다가 설치합니다. 근데 확실히 집들이 방송은 이걸로 해야 돼. 그래 그래야 집들이 방송 맞아. 맞아 좀 약간 이건 너무 약간 먹방하는 듯이 막 그렇게 오, 오케이. 그냥 들고만 댕기면 돼. 이거 소리를 꺼 스피커를. 이거 머리서 찍어야 돼. 아니 스피커 소리를 끄라고. 소리 두 번씩 들어가잖아. 오케이. 와 이거 형 이게 얼마짜리 하고? 이게 285? 285만 500만 원짜리가 안 들어갔어. 500만 원짜리는 여기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 아 진짜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 지금 이거 어차피 UFO 마이크 안 쓰는 거지. 그걸 꺼놨어 내가. 꺼놓은 거지. 소리 약간 토끼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 UFO 마이크 따로 빼놓고 그냥 이거 카메라를 아 나 너무 아 이거 서윤이 거 아니에요. 이거 철구 거. 내 거 내 맨날 피던 거. 네. 음질이 그거는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거 할 때 그 형 그거 없어?
뭐? 이거 있잖아. 마이크? 금백사지. 이걸로 하는 형 오히려 더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서현이 좀 거의 대포 수준.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이 가는데 어떻게 임마 남잔데 그래도. 아 난 여러분들 나 진짜 수영장 막 여자 비키니 보더라도 저는 진짜 막 난 여자 쳐다도 안 봐요 진짜. 거짓말하고 있어. 아 난 여러분 나 지혜밖에 없어요. 나 지금 어디 뭐 방송 중에 뭐 여자한테 뭐 제가 뭐 거들떠나 맞습니까? 제가 설렌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막 여자는 그냥 아 방송 합방하면 이제 딱 이제 내 게스트 방 살리려고만 생각을 하지. 저는 막 1% 0.1% 사심이나 뭐 진짜 몸매를 막 구경한다든가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솔직히 예? 유유 누나 그 비키니는 네 사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건 좀 보긴 봤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그거 잘 봤어요. 아 근데 유언님 언급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지금 이제 탈퇴하셨어요. 아 근데 뭐 나쁜 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쪼꼬무이랑 지금 어때? 나? 어. 괜찮아. 왜? 근데 이거 좀 말해도 될까? 응. 그 부산에서 쪼꼬무를 만났었잖아. 응. 근데 지혜가 그걸 보면서 욕을 했어. 아 진짜? 어 욕을 했어. 뭐라고? 어? 뭐라고? 아 그거는 말할 수 없는데 나중에 지혜 오면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니한테 그냥 나도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방송은 솔직하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건데 그때 딱 이제 쪼꼬무이랑 너랑 이제 너무 달달하게 말하는 거 보고 지혜가 진짜 쌍욕을 했어. 누구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근데 지혜 입장으로도 이해 돼요. 네? 지혜 입장으로도 이해 된다고. 여자들은 남자랑 좀 달라서 자기 친한 친구가 좀 같은 편 들어주길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이해 돼. 이런 반응을 왜 듣게 하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이간질하지 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 이간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방송 솔직하게 해야죠. 나중에는 쪼꼬북이랑 지혜랑 친해지길 바래 이런 거 하자. 아 그런 거 안 하죠. 왜? 야 이거 거의 뭐 오늘은 방송이 아니라 거의 정치판이네 오늘 이거. 왜냐하면 이제 직구 형님이 오니까 이제 미리 이제 떡밥을 만들어놔야 돼. 아 그건 예? 그래. 아 이거 잘못하면 족되는 거야 그냥. 아니 뭐 그럼 필메 형님이라도 좀 부르시면. 아, 필메 형님 왜 사이 안 좋아? 아 그게 아니지. 왜? 아 나랑 말고 지구 형님. 아 깜짝이야. 아 나 이런 거 방송할 때 체능장이 좋은 날이네. 진욱이당 세금이당 이런 거 보면 존나 귀엽지 않아? 이게 멘트 드립이 살아있어. 아, 존나 웃기. 어, 송은우 손현지 아지? 아씨. 근데 나는 집합과의 그런 정치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 옛날에 내가 합하는 거 한번 봤는데 그때 여자는 누구였었잖아? 어, 유은이. 그때 유은이였어? 그래가지고 나는 치코 오빠에 대해서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봤어. 오늘 한번 느껴봐야겠어. 오늘 네가 치코 형을 조금만 몰아세워도 그 형은 바로 표적을. 일단 근데 치코 형님도 표적을 찾기에는 너무 또 이제 팬덤이 강한 미제이기 때문에 뭔가 치코 형님도 욕받이 만들 때 이제 약간 좀 팬덤은 이과 거루 아니면 까루 이런 사람들 건데 오늘 거의 다 보면 이제. 아 용대형 있네. 용대형은 건드릴 만하겠다. 아 집빈이는 안 돼야지. 새끼 어떻게든 또 이거 욕하지 않아 세워보려고 그냥. 오빠가 제일 재밌어. 뭐 아니야 난 오늘 아니야 진짜 제일 재밌어. 나 오늘 청소부 할 거야 청소부. 진짜 재밌어. 아, 여러분들 정치판이랑 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TV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거지 누구 디스를 해가지고 뭐 진짜 까내린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송을 살리려고 쪽서지 막 이제 누구는 뭐 이렇고 아 그건 맞아. 우리가 뭐 진짜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여기 뭐 필미 형님이나 거울이 형님이나 귀강이 형님이나 다 불러가지고 진짜 오늘 그거 완전 예. 아싸리 그냥 뭐 헬파티다 이렇게 하고 말해놓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예, 차라리 그냥 다 불러가지고 봐봐 지혜가 이러잖아. 언니 제 편 들지 마요. 시무룩하고
시무룩해 줘도 돼요. 이제 제 편 안 들어줘도 돼요. 민심 안 좋아져요. 난 원래 이러니까 괜찮아요. 무조건 언니 민심부터 생각해요. 이러는데. 그 밑에 언니 이거 빨리 읽어주세요. 이렇게 나와.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뭐 어쩌라고 해 나보고 그래. 이렇게 착한 애라고. 아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홍콩 가는 거다 진짜 이거. 아 근데 사실상 집들이가 아니라 파괴야 오늘. 딱 이제 종도기까지만 있으면 어, 파괴야 하면 좋다는 거야. 아 근데 방금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다 농담이었어요. 가만히 있어. 예? 죄송합니다. 내 집 주방이라 걱정돼. 죄송합니다. 이 새끼 눈치 살살 보더니 저거 빠른 사람 정도.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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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죄송합니다. 나 저도 죄송합니다. 오, 나 가만히 있다. 왜 또 담배 피나? 왜 이렇게 많이 피워? 죄송합니다. 친해지길 바랬죠. 저 네가 허리 안 아파? 허리요? 어. 네, 안 아파요. 어, 네? 아니 허리 아파서 뭔가 이거를 받치는 것 같아가지고 테이블에. 그냥. 받치는 게 편해. 아. 받칠 게 있어. 내가 아니. 그래? 아니. 꽃자님한테 혼나요. 아, 꽃자 근데 싸움 잘하긴 하지. 세아님보다도 잘할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조만간 근데 싸우면은 만약에 진짜 싸우면은 꽃자라 그 철구야. 맞아. 얘랑 꽃자랑 만약에 싸우잖아. 어. 그럼 주먹이 연다 한번 지켜둬라. 불을 싸우니까. 꽃자랑 한번 할 테니까. 아, 삼삼치 감사합니다. 아, 삼삼치 감사합니다. 아, 세순이 아,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왜 어색하냐면, 그, 오버워치를 하다가 말을 낳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을 낳는 것도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 뭔가 어? 어? 친구 형님이죠? 아니 지혜. 아? 어디 네 와이프 오는데 왜? 아 예. 반겨야지. 지혜 오면은 차라리 이거 똑같은 의자를 쓸래? 아니면은 계속 여기 앉아 있을래? 똑같은 의자 쓸게. 형 작은 의자 몇 개 있는데? 두 개? 아. 이거를 또 허리가 오히려 의자 커서 아파 보이니까 어떻게 빼놓고 이러나? 근데 오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서윤 그 다음에 용느 그 다음에 지혜는 휴지를 물면서 방송을 해야 돼요. 왜? 떼떼거리는 이제 그 마초 3인방이 모이면 진짜 이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헬파트 나와. 휴지를 그냥 아가리에 물고 아가리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 왜냐하면 떼떼거리는 거 싫어하는 BJ들 아 시청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딱 보면 이제 지혜 시끄럽죠. 용느 시끄럽죠. 서윤도 어때서 지혜랑 요즘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커요. 내가 조용히 말아. 니 때문에. 아야 그런 건 말 아니고. 니 때문에 새끼야. 우리 집 집들인데 난 화면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새끼야. 어 어디가? 아 좀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용느 형 보고 안주가 이게 뭐냐 지금 군주님 오고 계시는데 이러면서 직구? 아니 직구이는 진짜 의식 가려. 좀 약간 맨날 집에서 차려 먹었다. 어? 아니 그래서 급하게 찾아가지고 랍스터를 찾았어. 어, 근데 또 오늘따라 랍스터가 없었어. 지금 어떻게든 지금 군주님 입맛에 맞춰서 자꾸 자려. 싱크 자꾸 밀린다는데? 싱크 아까 그 얘기 나오면